이번에 조금 또 다른 걸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x가 1에서 10일 때에는 이렇게 표현했고, 그죠? x 곱하기 펑션 바디예요. 여기가 펑션 바디가 이렇게 되고, 펑션 바디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됐었죠, 그죠? 이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할까요? 여기다가 x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줄 수가 있어요. x가 5보다 크다. 5보다 크다는 조건을 붙여주고, 그 경우에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x 더하기 3을 하라.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x 더하기 3.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이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레인지, 그죠? 인풋 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지고, 인풋의 범위입니다. 아규먼트가 될 수 있는 입력값의 범위가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조건을 하나 붙여서 이 범주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일부를 골라내는 거죠. 그죠? 골라내어서 그런 다음에 펑션 바디 이 부분을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터. 그죠? 레인지가 있고 범주가 있죠. 입력 범주가 있고, 거기다가 컨디션. 컨디션이나 필터나 프레디킷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파라미터의 범주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한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한하는 것이 하나도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 또 add x 하면은 다시 범주는 이러하고 조건이 하나에다가 5보다 크고 동시에 홀수여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 더 붙여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결과적으로 10과 12 더하기 3 한 겁니다. 더하기 3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x를 그대로 뽑아냈다면은 7과 9만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1에서 10까지 숫자 중에서 이 조건과 첫 번째 조건,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뭐예요? 7과 9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재밌는 것은 이게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펑션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니까. 펑션 바디라고 했었죠? 이 부분 앞부분이. 그래서 if 문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f 문장을 한번 넣어 봅시다. 만약에, 그죠? 만약에 x가 add man, 그죠? 그러면 add x. 그럴 경우 then x는 곱하기 2를 할 거. 그죠? x 곱하기 2 하고 else.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x 곱하기 x. 그래서 x를 제곱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if 문장입니다. if then else입니다. 그래서 if 문장은 항상 이렇게 이와 같은 똑같은 틀을 갖춰야 돼요. if then else 이와 같이 해서, 자, x는 1에서 10 사이의 숫자이고, 그 중에서 x는 5보다 커야 되고, 5보다 큰 숫자 중에서 홀수이면은 x 곱하기 2. 홀수가 아니다. 짝수란 말이죠. 짝수일 경우는 x 곱하기 x 해라. 이 부분은 펑션 바디와 똑같습니다. 그냥 함수의 바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도 똑같은 걸 했었죠. 그죠? 펑션 바디 속에 if 문장이 들어가곤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36, 14, 64, 18, 100. 홀수인 경우에는 3을 곱하기 2를 했고, 그죠?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제곱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레인지, 입력값의 범위, 그 입력값의 어떤 컨디션 혹은 필터 혹은 프레디킷, 같은 말이에요. 컨디션, 필터, 프레디킷을 제공하는 방식, 이렇게 제공할 수가 있죠. 혹은 if 문장을 본체에 넣는 방식 또 가능하죠. 그러니까 컨디션 자체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컨디션 자체가 이렇게 이 부분 바디 펑션 바디 부분의 문장들로 치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적어놔야겠네요. 22. 그래서 어디 있나요? 여기 보면 펑션 바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에피소드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22 하나 더 적겠습니다. 컨디션 글자가 소리가 있나요? 컨디션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필터, 다른 말로 하면은 프레디킷,
그죠? 컨디션은 펑션의 바디. 펑션 바디. 펑션 바디가 뭔지 아시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펑션 헤드와 펑션 바디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죠? 펑션 바디로 바뀔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